루머스. 루머스 막스마. 올라 보이나스, 안녕하세요. 리터 플레이의 세실리아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연휴 첫날이고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상업극을 준비해 봤어요. 9월 마무리 겸 연휴 첫날 함께 감상할 희곡은 바로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입니다. 이 해리포터 7편 장장 10년의 시리즈가 끝나고 난뒤 헛헛한 팬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해독들을 위한 팬서비스 차 나온 8편이자 해리포터 연극판인데요. 저는 국내 리허설 에디션 나오자마자 바로 사서 읽었거든요. 세계관은 그대로 갖고 오되 해리포터 삼총사는 부모님이 되고 그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어 버려지는 짧고 강렬한 타임슬립 소재의 연극입니다. 이 희곡은 존 티퍼니와 잭 도런, 그리고 해리포터 원작자인 J.K. 조앤 K. 롤링이 희곡에 참가를 하였는데요. 세 사람의 이 원작에 기초를 해서 잭 도런이 각색을 하였습니다. 존과 잭두 사람은 뒤에 공연 얘기할 때 할게요. 감상 후기 나누면서. 여기서는 롤링 작가 얘기만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이 J.K. 롤링. 예, 조앤 롤링은 소설 이후로 영화 시나리오와 희곡에까지 폭넓게 도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리포터 이후에 쓰는 소설은 본인의 이름이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해리포터 명성에 가려질까봐 필명을 쓰시는데,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필명을 쓰시는데, 근데 지금도 이 필명으로 신작을 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은 뭐 신비한 동물사전 영화 시나리오 작업하느라 바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를 지금은 더 많이 쓰실 것 같고. 1965년 7월 31일, 잉글랜드 브리스톨 인근 소도시 예이트에서 태어났고요. 그 작가는 어릴 적부터 동화도 쓰고 작가의 꿈을 키워나가다가 엑세터 대학에서 불문학과 고전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포르투갈의 어느 도시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어느 도시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용한 소도시 중에 인기 있는 여행지인데, 바로 포르투라는 곳입니다. 오포르토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포르투갈 왕국 고대 수도이자 포트 와인으로 유명하죠. 전통주. 그래서 여기 상그리아 막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정통 방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왜 막걸리 방부제 안 넣잖아요. 그것처럼 방부제를 안 넣는 대신에 도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와인인데 도수는 소주 도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요 건물이 시청, 그다음에 성당이 있는데 그 사이길, 로터리의 사이길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포르투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포르투 대학 정문 앞에 웬 고풍스런 서점이 뜬금없이 있거든요. 거기가 뭐 어디냐면 바로 렐로 서점이라는 곳이에요. 이 렐로 서점이 원래는 댄스 사교장이었어요. 서점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들어가면 1층, 2층 있는데 1층이 댄스 플로어고 2층은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층에는 이렇게 발코니 이런 데서 1층을 내려다 볼수 있는 구조. 그리고 딱 클럽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댄스 사교장이니까. 가운데 기둥 대신에 요런 나선형 계단이 있는데 그 마룻바닥이나 책장이나 그 계단 그게 진짜 해리포터랑 똑같이 생겼어요.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움직이는 계단 있죠.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작가로서 여러 군데서 영감을 받았겠지만 포르투에 살때 아마 이 서점에서 영감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해리포터 하면 뭐 영국 영화 촬영지, 유니버셜 스튜디오, 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호그스미드 테마파크, 뭐, 아니면 이제 작가가 딸 유모차에 이렇게 실어서
나와가지고 가난했을 때 커피 한잔 마시면서 글 쓰던 그 카페 있잖아요. 에딘버러의 카페, 엘리펀트 하우스? 이런 데는 이미 유명해요. 사람들이 잘 아는데, 이 렐로 서점은 해덕들 중에서도 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 이미 가봤죠. 그래서 이건 가봤다고 한번 자랑한 거고요. 자랑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다시 롤링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롤링은 여기 포르투에서 만난 기자와 결혼까지 하고 딸 제시카를 낳았는데, 이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편부모 가정으로 뭐 정부 보조 지원금 받아가며 가난한 소설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지원금 받아가면서 사시다가 이제 해리포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을 쓰시고 드디어 브룸즈벌이라는 소형 출판사에서 이 해리포터 1편을 딱 500부만 발행하게 됩니다. 브룸즈벌이.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뜰것 같진 않다 이랬는데 오히려 그 미국 출판사에서 여러 군데서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서 중견 아동 출판사인 스콜라스틱이 당시 한화 약 1억 원 선인세로 미국판 출판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동 출판물에서 그 당시에는 마법 세계를 전면에 걸고 나온 게잘 없어서 몇년 사이에 이제 서서히 입소문에 타다가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저도 이걸 처음에 2000년도에 친구 집에 조별까지 하러 갔다가 되게 재밌어 보이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서 빌려서 봤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불에 잔 나오자마자 엄마 아빠 졸라서 막 빨리 사달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편까지 다 읽고 나니까 영화 소식을 들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뭐 5, 6, 7편은 예약 도서로 미리 사고 뭐선 예약도 다 매진되고 그랬죠. 그 처음으로 그런 도서를 예약하고 콘서트 공연처럼 예약을 하고 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처음 일으킨 게 이게 해리포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또 도서 분류상 아동 청소년 문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걸 읽고 싶었던 어른들이 표지 커버 막 다른 걸로 바꿔서 읽고 그랬다. 아니면 이제 어른이들을 위해서 이 커버는 그 그림 없이, 그림 없는, 일러스트 없는 커버 버전을 뭐 따로 낸다. 뭐 이런 게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의 큰 이런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해리포터가. 그리고 영화 개봉 이후로는 뭐 작가나 거기 출연했던 배우, 감독 할거 없이 다 유명해지고 또 영화 판권의 인지세 말 그대로 돈을 긁어 모으셔서 제가 어렸을 때그 해외 랭킹 프로그램에서 영국 부자 탑10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당시에 뭐 엘리자베스 퀸 엘리자베스보다 더 부자다. 그래서 더총 재산이 더 많다. 이런 그런 얘기도 본 기억이 있어요. 10년 만에 이제 영화까지 완결이 된 이후에 작가는 중년의 이야기는 쓰지 않겠다. 해리포터 얘기를 그렇게까지 우려먹지 않겠다 했는데, 자선단체 기부도 많이 하셔서 기부금 마련을 위해서 스핀오프 외전은 제법 많이 쓰셨어요. 그 퀴디치의 역사.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 이제 영화로도 나오는 신동사. 신비한 동물 사전. 그리고 7편에 나온 동화. 그 영화에서 일러스트가 굉장히 독특해서 화제가 되었던 음유 시인 비들 이야기. 이게 다 퀄리티가 꽤 있어요. 이거 세개다 외전인데도. 그 중에서 이 연극 8편,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는 작가가 쓰지 않겠다던 중년의 해리포터가 나오는데, 나를 이제 작가님의 편을 좀 들어드리자면, 해리포터가 여기서 메인이 아니에요. 해리와 말포이 아들 두 명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세계관은 같지만, 시간 여행을 좀더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예요, 결이. 왜냐면 이제 볼드모트는 이미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쓰신 게 아니고, 두 명이 원작자로 더 참가를 했고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럼 이쯤 하고, 바로 저주받은 아이. 간단한 줄거리 설명, 등장인물 소개로 넘어갈게요. 연극은 그 영화 마지막 7편에서 부모가 된 해리와 지니가 나오면서 호그와트에 이제 입학하려는 아이들을 배웅해주는 엔딩 장면 있죠? 그 엔딩 장면부터 연극은 시작됩니다. 해리와 지니 사이에는 이남 일녀가 있는데요.
이제 제임스 포터, 그다음에 이 둘째가 알버스 포터, 네, 이 알버스, 그리고 막내가 릴리 포터 이렇게 있고요. 론과 헤르미온도 일남일녀로 휴고, 그다음에 로즈, 그레인저 위즐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해리는 이제 원하던 대로 오러가 되었고, 로는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헤르미온느는 무려 MOM, Ministry of Magic, 마법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이코 말포이는 뭐 여전히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살고 있고요. 더 이상 친구들에게 닥쳐 말포이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스코피어스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그 모두들 볼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들이 사라진 평화의 시대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 해리는 영 아이들 다루는 거에는 서툰데요. 첫 장면에 이제 둘째 이 알버스가 막 계속 걱정을 해요. 신입생 이제 되는데 나 슬리데인 되면 어쩌지? 슬리데인 되면 어쩌지? 엄청 노심초사해 하는데, 근데 뭐랍쇼? 결국 슬리데린으로 배정을 받게 되면서 유명한 아버지 밑에, 유명한 가족 안에 평범한 자기 자신의 애기소침을 하고, 근데 거기다 슬리데린이야. 그래서 뭔가 모르게 계속 자격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 친구인 스코피어스 말포이는 기차에서부터 절친이 됩니다. 근데 이 스코피어스는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볼드모트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뭔가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시달려서, 얘도 되게 아싸인데 얘도 슬리데린으로 배정받으면서 같이 아싸가 돼버려요. 그래서 친구라고는 이렇게 서로 둘밖에 없는 그런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캐드릭 디고리 있죠. 갑자기 캐드릭 디고리? 캐드릭 디고리 아버지인 에이모스 디고리가 해리포터 집에 들이닥칩니다. 이 에이머스 디고리가 해리포터 집에 와서는 나 시간여행 장치 있는 거 안다. 그 내 아들 좀 살려달라 하면서 막 닥달을 하고, 그걸 알버스가 엿듣게 돼요. 근데 이제 알버스는 뭔가 영웅 심리? 객기? 이런 게 발동해가지고 내가 해리포터의 아들로서 뭐라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꼭 살려내겠습니다. 시간 여행장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법부에까지 침투해서 여행장치를 찾아서, 여기서 이제 델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친구와 함께 이렇게 셋이서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과거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고, 캐드릭 디고리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오히려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이 딴판으로 바뀌게 되면서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 삼총사는 시간 여행을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을까요? 더 말하면 스포가 되니까 바로 작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워낙에 유명한 시리즈이고, 지금은 이제 팬데믹 사태로 공연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 나라에서 오픈런 공연을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결말 포함, 결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막은 읽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공연이나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연극이지만 영화 같은 구성이라서 이 장면 체인지가 너무 많아서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사이사이를 많이 스킵할 예정이고, 줄거리는 설명을 자막으로 넣어서 낭독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레모스 콘터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이 변하는 비현실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이 장면은 마법 그 자체이다. 다른 여러 세계로 오갈 때마다 변화는 빠르게 일어난다. 독립적인 장면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파편들, 조각들로 구성된다. 처음에는 호그와트 마법학교 내부,
대연회장에서 시작된다. 모두가 알버스 주위를 춤추듯 맴돌고 있다. 각자 배정받은 기숙사로 달려가는 학생들 사이를 기숙사 배정모자가 걸어다니고 있다. 모자가 알버스의 머리 위로 올라앉는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걸린다. 모자 역시 헷갈리는 듯 보인다. 슬리더린! 침묵이 흐른다. 깊고 완전한 침묵이다. 묵직하게 내려앉는 침묵. 조금은 뒤틀리고 조금은 상처받은 침묵이다. 알버스는 어정쩡한 얼굴로 앞을 내다본다. 스코피어스는 기쁨에 겨워 미소 지으며 알버스에게 소리친다. 어느새 후치 부인이 비행 수업을 하고 있다. 아이들 모두 서둘러 빗자루 옆에 자리를 잡는다. 스코피어스의 빗자루를 포함해 모든 아이의 빗자루가 떠오른다. 알버스의 빗자루만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다. 알버스의 빗자루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단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 알버스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며 빗자루를 노려본다. 자, 다른 아이들이 키득거린다. 갑자기 알버스 옆에 해리가 나타나고 증기가 퍼져 온 무대를 뒤덮는다. 이곳은 다시 9와 4분의 3번 승강장.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알버스는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아빠, 부탁이 있는데 저랑 조금만 떨어져 있어주세요. 2학년이 되니까 아빠랑 꼭 붙어있는 게 싫으니? 아니요, 그냥 아빠는 아빠고 난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봐서 그러는구나. 사람들은 원래 쳐다봐. 그리고 나를 보는 거야, 네가 아니고. 해리포터와 그의 실망스러운 아들을 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해리포터와 그의 슬리데린 아들을 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못되게 보니? 그래서 그래? 친구를 좀 더 사귀려고 노력했어야지. 아빠는 헤르미온느와 론이 없었더라면 호그와트에서 견디지 못했을 거다. 아예 살아남지 못했을걸? 저한텐 론 외삼촌과 헤르미온느 외숙모 같은 친구가 필요 없어요. 저도 친구 있다고요. 스코피어스 말이에요. 아빠가 그애 좋아하지 않는 거 알지만 전 그 애만 있으면 돼요.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아빠는 그걸로 됐어. 여기까지 데려다 주실 필요 없었어요, 아빠. 알버스는 각오 없다. 그때 완벽하게 말끔한 망토를 걸치고 금색의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은 드레이코 말포이가 사람들 틈에서 나타나 해리 옆에 선다. 부탁이 있어. 드레이코, 소문 말이야. 내 아들의 혈통에 관한 소문. 도무지 숙으로 될 것 같지 않아. 호그와트 아이들이 그걸로 스코피어스를 괴롭힌다고. 혹시 마법부에서 미스터리 부서 전투 때 시간 여행 장치들이 전부 파괴됐다고 공표해 준다면. 드레이코, 그냥 내버려둬. 다들 금방 잊을 거야. 내 아들이 힘들어해. 요즘 에스토리아의 건강도 좋지 않고 어떻게든 그 녀석을 도울 방법이 필요해. 반응할수록 소문은 더 무성해지는 법이야. 볼드모트에게 자식이 있다는 소문은 몇 년 전부터 돌았잖아. 스코피아스 이전에도 볼드모트의 자식이라고 의심받은 사람들이 있었어. 마법부와 개입하는 건 좋지 않아. 자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야. 계속해서 시간이 흐른다. 알버스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얼굴빛도 누르스름하게 변한다. 여전히 매력적인 소년이지만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어느새 그가 다시 9와 4분의 3번 승강장에 아빠와 함께 서있다. 그의 아빠는 여전히 다 괜찮을 거라고 아들을,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둘 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3학년, 중요한 학년이지. 이건 네 호그스미드 방문 허가서다. 난 호그스미드가 싫어요.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곳을 싫어할 수 있지? 거긴 호그와트 아이들이 가득할 테니까요. 한번 가봐, 그러지 말고. 네 엄마 몰래 허니듀크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잖아. 아니, 그건 아니다, 알버스. 그럼 안 되지. 종이 뭉치에 불이 붙어 무대 위로 떠오른다. 알버스. 아빠는 그동안 맺고나고 교수님과 부엉이를 주고받았어. 교수님 말씀이 네가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수업시간에 비협조적인 데다 버릇도 없고 또 그래서 저더러 어쩌라고요? 인기를 얻게 마법이라도 부릴까요? 주문을 걸어 기숙사로 옮길까요? 좀 더 괜찮은 학생으로 변신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마법 걸어서 저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안 그래요? 아빠를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그게 더 낫겠어요. 그만 갈게요. 기차 놓쳐요. 친구도 기다리고요. 알버스는 짐가방 위에 앉아있는 스코피어스에게로 달려간다.
스코피어스는 망연자실한 얼굴이다. 스코피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알버스는 친구의 눈빛을 살핀다. 스코피어스, 무슨 일 있어? 엄마 때문이야? 더 나빠지셨어? 이젠 더 나빠질 수도 없어. 나한테 부엉이 보낼 줄 알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해줄 거라도 장례식에 와줘. 가야지.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 갑자기 기숙사 배정모자가 무대 한가운데에 있고 무대는 다시 대연회장으로 돌아온다. 릴리 포터, 그리핀돌! 알버스가 뒤쪽으로 몸을 숨기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린다. 알버스는 다른 학생 모두를 올려다본다. 알버스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계단 꼭대기에 앉아있다. 아래층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해리가 등장하기 전에 그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그와 함께 있다. 에이머스 디고리다. 디고리 어르신, 이해합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막 집에 들어왔고 마법부에 연락해 약속을 잡으려 했지. 그런데 그쪽에서 아이고 디고리씨, 어디 보자, 두 달 뒤로 잡아드릴게요 이러질 않나. 그래서 기다렸어. 아주 참을성 있게 말일세. 이렇게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오시면 안 되죠. 애들 계약이라 한창 준비 중인데요. 두 달이 지나니까 부엉이가 오더군. 디고리씨,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포터씨께서 급한 용모로 자리를 비워 일정을 조금씩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속을 다시 잡아도 될까요? 어디 보자, 두 달 뒤가 좋겠군요. 그런 상황이 몇 번이나 되풀이 됐는지 몰라. 자넨 날 피하고 있어. 그럴 리가요. 그보다는 제가 마법사의 법칙 펜부를 맡고 있다 보니 책임이, 자네가 책임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래. 예? 내 아들 캐드릭 말일세. 캐드릭 기억하지? 예, 아버님. 아드님 기억하죠. 그를 잃은 건, 볼드모트가 원한 건 자네였어. 내 아들이 아니었지. 자네가 나한테 직접 얘기했잖아. 그때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머지는 죽여라. 나머지라니.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이 나머지였어. 난 늙었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나는 자네한테 그 아이를 되찾아달라고 부탁하러 왔네. 아니, 애원하러 왔지. 되찾아달라고요? 어르신,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법부에 시간여행 장치가 있지 않은가? 시간여행 장치는 모두 파괴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 건 소문 때문이야. 꽤 믿을만한 소문이던데 마법부가 시어도르 노트에 불법 시간 여행 장치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더군.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그 시간 여행 장치를 쓰게 해주게. 내 아들을 되찾게 해줘. 어르신, 과거에 손해되시겠다고요? 그래선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도르 노트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안녕? 알버스는 델피를 보고 깜짝 놀라 펄쩍 뛰다시피 한다. 20대로 보이는 한 여자가 계단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알버스를 쳐다보고 있다. 델피다. 미안. 놀라게 할 생각 없었는데. 나도 예전에 계단에서 많이 엿들어봤거든. 거기 앉아서 말이야.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누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운 얘기를 털어놓기 기다리곤 했지.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그럼 난 도둑이겠네. 네가 가진 걸 몽땅 훔쳐가려고 왔어. 금이랑 지팡이, 개구리, 초콜릿 전부 내놔. 혹은 델핀이 디고리일 수도 있고. 자, 델피라고 불러줘. 저분 돌봐들고 있어. 에이머스 삼촌 말이야. 뭐 어쨌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지. 넌 누구야? 알버스예요. 역시 알버스 포터구나. 그럼 해리 포터가 네 아빠? 좀 굉장한데. 그렇지 않아? 별로요. 우리는 어떤 핏줄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어. 에이머스 삼촌은 내가 돌보는 환자기도 하지만 친척이기도 해. 내가 어퍼 프레글리에서 취직한 것도 어느 정도 그 때문이고. 하지만 그래서 더 힘들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건 힘든 일이지. 어퍼프레글리라고요? 성 오스와이드 마법사의 노인의 집에서 일해. 언제 한번 놀러와, 네가 원한다면. 델피! 예, 삼촌. 이분은 한때 위대했던 해리포터라고 한다. 이제는 마법부에 들어가 돌처럼 차가운 사람이 됐구나. 이제 평화롭게 해드리죠, 나으리. 그걸 평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델피, 내 휠체어 좀. 네, 삼촌. So, let me get this straight. You overhear a conversation which was not meant for you to overhear, and you decide without prompting, in fact, without leave, to interfere and interfere hard in someone else's business. My father lied to you. I know he did. They do have time to it. Of course they do. You can move along now. What? No, we're here to help. Help? Why could a pair of undersized teenagers be for me? My father proved you don't have to be grown up to change the wizarding world. So, I should allow you to get involved because you are a Potter, relying on your famous name, are you? No. A Potter who is in Slytherin House. Yes, I've read about you. And who brings a Malfoy with him to visit me? A Malfoy who may be a Voldemort. Who's to say you're not involved in dark magic? But I can think of one reason why you should trust them, Uncle. They're the only ones volunteering to help. They're prepared to bravely put themselves at risk to return your son to your side. In fact, I'm pretty sure they put themselves at risk even getting here. This is Sadri we're talking about. And didn't you say yourself having someone inside Hogwarts might be a massive advantage? Why? Why do you want to put yourself at risk? What's in it for you? I know what it is to be the spare. Your son didn't deserve to be killed, Mr. Diggory. We can help you get him back. My son. My son wa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You're right. It was an injustice. A gross injustice, if you're serious. We're deadly serious. This is going to be dangerous. Delphi, perhaps if you were prepared to accompany them. If that would make you happy, Uncle. She smiles at Albus. He smiles back. (1994년) 트리위저드 시합. 금지된 숲 언저리. 갑자기 사방에서 떠들썩한 함성이 터지고 알버스와 스코피어스는 수많은 인파에 휩싸인다. 그리고 불현듯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자가 무대에 등장했다. 그는 소노루스 주문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며 몹시 신나게 즐기고 있다. 신사, 숙녀, 소년, 소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시합, 그 무엇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한 시합, 세계 유일의 트리위저드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첫 번째 챔피언을 불러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쇼트 스나우터 맛을 캐드릭 디고리입니다. 캐드릭 디고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겁먹었지만 준비는 되었어요. 예, 피했습니다. 예, 또 한 번 피하는군요. 그가 몸을 숨기려고 뛰어들 때마다 여학생들이 쓰러지는데요. 여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외칩니다. 용아, 제발 우리 디고리를 해치지 말아줘. 알버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시간 여행 장치가 떨리고 있어. 째깍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끊임없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위험하게 느껴진다. 시간 여행 장치에서 나는 소리다. 자, 캐드릭 왼쪽으로 피한 뒤 오른쪽으로 뛰어듭니다. 지팡이를 준비하는데요. 이 젊고 용감하며 잘생긴 청년은 과연 어떤 재주를 준비했을까요? 익스펠리아르무스! 캐드릭의 지팡이가 알버스의 손으로 소환된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둠의 마법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진 걸까요? 캐드릭 디고리가 무장해제를 당했는데요. 알버스,
아무래도 시간 여행 장치가 좀 이상해. 시간 여행 장치의 째깍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디고리가 아주 난감해졌네요. 이번 과제는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아예 시합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스코피어스가 알보스를 잡는다. 찌깍거리는 소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섬광이 번쩍한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알보스가 고통스러운 듯 소리를 지르고 있다. 알보스, 다쳤어? 알보스, 너 어떻게 된 거야? 시간 제한이 있나 봐. 시간 여행 장치에 시간 제한이 있었던 게 분명해. 우리가 성공했을까? 뭔가 바뀌긴 했을까? 갑자기 무대 사방에서 해리와 론, 지니, 드레이코가 나타난다. 스코피어스는 그들 모두를 보고서 시간 여행 장치를 호주머니에 밀어넣는다. 알버스는 좀 더 멍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본다. 그는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해리는 기가 막힌다는 듯 아들을 본다. 알버스가 바닥에 쓰러진다. 해리와 지니가 알버스를 부축하러 달려간다. 스코피어스가 시무룩하게 계단을 내려온다. 다른 쪽에서 델피가 종종 걸음으로 들어온다. 뭐 엄밀히 말하면 난 여기 있으면 안 되지만. 델피? 사실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계획이 위험해져. 그 계획. 어쨌든 원래 난 네가 아는 것처럼 위험을 무릅쓰는 타입이 아니거든. 난 호그와트에 와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 보안이 좀 느슨한 것 같지 않니? 게다가 초상화도 너무 많아. 복도도 많고. 호그와트에 와본 적이 없다고요? 어릴 때 몇 년 동안 몸이 안 좋았었거든. 다른 사람들은 학교에 갔겠지만 난 아니었어. 델피도 아팠어요? 아, 몰랐네요. 광고하고 다닐 일은 아니잖아. 난 비극적으로 보이는 건 별로거든. 알지? 델피, 근데 소용없었어요. 시간여행 말이에요. 우린 실패했어요. 알아. 알버스가 나한테 부엉이를 보냈거든. 역사책들이 바뀌긴 했지만 충분히 바뀌진 않았고 캐드릭은 여전히 죽어있다고. 오히려 첫 번째 과제에서 실패한 뒤 마음을 더 독하게 먹고 두 번째 과제를 성공하게 만들었으니. 론 아저씨랑 헤르미온 아줌마는 완전히 어긋났던데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캐드릭은 좀 더 기다려야겠네. 모든 게 뒤죽박죽이니까. 너 그 시간여행장치 잘 갖고 있어야 돼, 스코피어스. 아까 내가 한 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말은 너희 둘 얘기였어. 니들 단짝 친구잖아. 알버스가 나한테 부엉이 보낼 때마다 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더라고. 타격이 큰 것 같아. 그래도 기대울 어깨를 찾은 것 같네요. 대체 지금까지 알버스가 부엉이 몇 번이나 보냈어요? 죄송해요.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난 어떻게든 알버스를 만나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매번 그 애가 피해버리거든요. 있잖아. 난 이 나이 때 친한 친구가 없었어. 단짝 친구를 갖고 싶었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더 어릴 때는 상상의 친구도 만들기도 했지만 저도 그랬어요. 이름이 플러리였죠. 곱스톤 규칙을 놓고 싸우다 사이가 틀어졌지만. 알버스에겐 네가 필요해. 스코피어스,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데. 뭐하러 제가 필요해요? 원래 그런 거 아니니, 우정이라는 거? 그 애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지. 그저 그 애가 친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 애한테 스코피어스를 되찾아줘. 너희 둘, 너희는 함께 있어야 해. 트리 위저 토너먼트 레이크 1995.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I'll give you the greatest, the fabulous, the one and the only Tree Wizard Tournament. And there of victors, a shock. Of course, his flair looks remarkable. Ever pluck Harry's using Gillywood. Clever Harry. Very clever. And Cedric. Well, Cedric, what a treat. Ladies and gentlemen, Cedric is using a bubble charm to cruise through the lake. But no, what's this
Cedric Diggory's Ascending Out of the Water and Seemingly Out of the Competition. Oh, ladies and gentlemen, we don't have our winner, but we certainly have our loser. Cedric Diggory is turning into a balloon, and this balloon wants to fly. Fly, ladies and gentlemen, fly. Fly out of the task and out of the tournament, and oh my. I guess wildly still. Around Cedric, fireworks explode, declaiming, Ron loves Hermione, and the crowd loved that. Oh, ladies and gentlemen, the look on Cedric's face. It's quite some picture, it's quite some sight, it's quite some tragedy. This is a humiliation. There's no other word for it. And Albus smiles widely and high-fives Scorpius in the water. And Albus points up, and Scorpius nods, and they start to swim ever upward. And as Cedric ascends, people start to laugh. Everything changes. The world becomes darker. The world becomes almost black, in fact. And there's a flash and a bang. And the time turner ticks to a stop. A wheel bark and the present. Scorpius suddenly emerges, shooting up through the water. And he is triumphant. Oh, we did it! Help us! Albus? Albus? Albus still doesn't emerge. Scorpius treads water, he thinks, and then he ducks back into the water. He emerges back up again, now thoroughly panicked. He looks around. And there's a whisper in Potter tongue, which travels fast around the audience. He's coming. He's coming. He's coming. Scorpius Malfoy, get out of the lake. Get out of the lake. Right now. Miss, I need help. Please, miss. Miss, I'm Professor Umbridge, the headmistress of your school. I'm no miss. You are the headmistress, but I'm the headmistress, and however important your family may be, it doesn't give you an excuse to dilly-dally to mess about. There's a boy in this lake. You need to get help. I'm looking for my friend, Miss Professor Headmaster, one of her worst students, Miss. I'm looking for Albus Potter. Potter? Albus Potter? There's no such student. In fact, there hasn't been a Potter at Hogwarts for years. And that boy didn't turn out so well. Not so much rest in peace, Harry Potter. More rest in perpetual despair. Total troublemaker. Harry Potter's dead. Have you swallowed something funny in there? Become a mud blur without any of us noticing? Harry Potter died over 20 years ago as part of the failed coup on the school. He was one of those Dumbledore terrorists we bravely overthrew at the Battle of Hogwarts. Now come along. I don't know what game you're playing, but you were upsetting the Dementors and entirely ruining Voldemort Day. Voldemort Day? Ash of the Forbidden Forest, 1994. And we watch our scene from part one replayed, but at the back of the stage rather than the front. We pick our Albus and Scorpius in their dumbstring robes, and through it all, we hear the brilliant Ludo Bagman, Scorpius, Hermione, Ron, and Snape watching anxiously. And Cedric Diggory has entered the stage, and he seems ready, scared, but ready. He dodges this way, he dodges that. The girls swoon as he dives for cover. They cry as one, "Don't dare shout, Diggory, you Mr. Draven!" And Cedric goes left, and he dives right, and he readies his wand. This is taking too long. The time turner is spinning. What has this young, brave, handsome man got up his sleeves now? As Albus attempts to summon Cedric's wand, Hermione blocks his spell. He looks at his wand, disconsolate, unsure why it hasn't worked. And then the time turner spins and they look at it and panic as they are pulled into it.
A dog! He's transfigured a stone into a dog. Doug Diggity Satric Diggory. You are Doggy Dynamo. It's so still. It's so peaceful. It's so perfectly tranquil. And then Scorpius ascends to the surface, breathing deeply. He looks around himself, breathing deep, panicked breaths. He looks up at the sky. The sky certainly seems bluer than before. There is a moment of pure calm. And then Albus ascends after Scorpius. There is a silence. Scorpius just looks at Albus, disbelieving. Both boys breathe in and out. Albus, that was close. Did you see the merman? The guy with the... and the thing with the... Whoa! It's you! It was weird though. I thought as the Sagittarius started to expand, but then he sort of started shrinking again, and I looked at you and you had your wand out. You have no idea how good it is to see you again. You just saw me 2 minutes ago. A lot has happened since then. Oh, careful. You're drowning me. What are you wearing? What am I wearing? What are you wearing? Yes, you're in Slytherin. Did it work? Did we do anything? No. And it's brilliant.은빛으로 둘러싸인 옥탑에 스코피어스와 알버스가 나타난다. 그들 주위에서 부엉이들이 나지막하게 울어댄다. 그냥 간단히 콤프링코 마법을 쓰면 될 것 같아. 그건 안 돼. 이 정도 물건에는 엑스펄서 써야지. 엑스펄서라고? 엑스펄서 쓰면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 부엉이장에서 시간여행 장치 파편들을 치워야 할걸? 봄바르다는 어때? 호그와트 사람들 다 깨우자고? 스투페파이가 좋겠다. 원래 다른 시간 여행 장치들도 스투페파이로 파괴되었으니까. 바로 그거야. 이미 써먹은 거잖아. 새로운 걸 해보자. 뭔가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알버스, 많은 마법사가 적절한 마법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간과하는데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나는 이 부분이 현대 마법에서 너무 과소평가된다고 생각해. 이 부분이 현대 마법에서 너무 과소평가된다니. 너희들 정말 대단한 거 알아? 여기 어떻게... 어쩐 일이세요? 부엉이 보내는 일도 중요하다고 느꼈거든. 델피에게 우리가 뭘 하려는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델피하고도 관련 있는 일이잖아. 나랑 관련이 있다고?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여행 장치는 파괴해야 돼요. 두 번째 과제를 뒤엎은 뒤에 스코피어스가 보고 온 세상이...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 위협을 무릅쓰고 과거로 갈 순 없거든요. 우린 델피 사촌을 구할 수 없어요. 네가 보낸 편지에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최악의 상상을 상상한 뒤 거기에 이를 곱해보세요.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사방에 디멘터들이 깔려있고 볼드모트가 독재하고 우리 아빠는 죽었고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세상은 온통 어둠의 마법이 둘러싸여있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순 없잖아요. 델피는 주춤한다. 이윽고 그녀의 얼굴이 풀어진다. 볼드모트가 통치를? 그가 살아있었어? 그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끔찍한 세상이었죠.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캐드릭은 굴욕을 당한 뒤 분노에 찬 청년으로 자랐고 결국 죽음을 먹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틀어져 버렸죠. 완전히 틀어졌어요. 죽음을 먹는 자? 그리고 살인도 했어요. 롱바텀 교수님 죽였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 파괴해야지. 이해하죠. 당연히 이해하고 말고. 캐드릭도 이해했을 거야. 함께 이거 파괴한 다음 삼수한테 가자. 가서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지. 고마워요. 델피는 그들에게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시간여행 장치를 가져간다. 장치를 보는 그녀의 표정이 조금 변한다. 델피의 망토가 느슨하게 내려와 있다. 그녀의 목덜미에
어거레이 문신이 보인다. 오, 멋진 표식인데요? 아, 뒤에 새긴 이 표식이요. 아, 여태 몰랐네요. 날개 뭐야? 이게 그 머글들이 말하는 문신이에요? 맞아. 사실은 어거레이야. 어거레이?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에서 보지 않았어? 울음으로 비를 예고하는 기분 나쁘게 생긴 검은 새 말이야. 과거의 마법사들은 어거레이 울음이 죽음을 예언한다고 믿었어. 내가 어릴 때 내 후견인이 세 장의 어거레이 한 마리를 키웠거든. 후견인요? 데비는 스코피어스를 본다. 이제 시간여행 장치를 손에 넣은 그녀는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그 여자는 그 어거레이의 울음이 내 끔찍한 죽음을 예언한다고 말하곤 했지.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유피미아 라울이라고 오로지 금 때문에 날 맡아 키웠어. 그런데 왜 그런 새를 문신으로 새겼어요?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니까. 오, 멋있네요. 아, 저도 어거레이 문신 새겨야겠는데요? 라울 가문은 죽음을 먹는 자들이었어. 꽤 충성스러웠지. 자, 어서 파괴하죠. 콤프링고? 스티페파이? 본바르다? 어떤 걸로 할까요? 그거 이리 줘요. 시간 여행 장치 돌려달라고요. 뭐? 스코피어스, 너 왜 그래? 어릴 때 아팠다는 얘기 나 안 믿어요. 호그와트에 다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긴 왜 왔죠? 난 내 사촌을 살려내려는 거야. 그들은 당신의 어거레이님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세상에선 당신의 어거레이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어거레이님? 그거 마음에 드는데? 델피? 델피는 아주 민첩하다. 그녀는 지팡이를 휘둘러 스코피어스를 튕겨낸다. 그녀는 알버스와 스코피어스보다 훨씬 더 강하다. 스코피어스는 델피를 막으려 하지만 델피는 순식간에 그를 제압한다. 겨우 주문 하나밖에 쓰지 않았는데 난 더 여러 가지 써야 할 줄 알았거든. 너희는 에이머스보다 훨씬 더 제압하기가 쉽구나. 애들은, 특히 사내 애들은 천성적으로 참 고분고분하다니까. 안 그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난리를 수습해 보실까? 하지만 왜요? 뭐 때문에? 대체 당신 누구죠? 알바스. 난 새로운 과거야. 새로운 미래이기도 하지. 난 이 세상이 찾고 있는 답이야. 1995년 트리위저드 샵, 미로. 미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나선형의 산 울타리로 이루어져 있다. 데디는 미로 속을 결연히 걸어간다. 그녀의 뒤로 알버스와 스코피어스가 끌려가고 있다. 이들은 두 팔이 묶인 채 마지못해 걸음을 떼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보상은 확실하죠. 과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로를 통과할 사람은 누굴까요? 이 마지막 장애물 앞에서 무릎을 꿇을 사람은 누가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영웅을 보게 될까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일이죠. 세 사람이 미로 속으로 나아간다. 스코피어스 알버스는 델피의 강행에 못 이겨 억지로 걸음을 옮긴다. 델피가 앞장서서 걸어가자 그 틈을 타 두 소년이 대화를 나눈다. 산 울타리 하나가 방향을 바꾸자 델피는 알버스와 스코피어스를 자신의 뒤로 끌어당긴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절망의 미로 속으로 나아간다. 갑자기 어느 미로 뒤에서 알버스와 스코피어스가 튀어나온다. 그들은 달리고 있다. 그들 뒤에 델피가 떠오른다. 그녀는 빗자루도 없이 허공을 날고 있다. 불쌍한 놈들.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예언은 이루어져야 해. 우리가 그 예언을 이룰 거라고. 예언은 깨질 수도 있어요. 네가 잘못 알고 있어, 꼬마야. 예언은 미래를 말해주는 거야. 하지만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면 왜 우리가 굳이 그걸 이루려고 애써야 되죠?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따로 놀고 있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이 미로를 통과하는 이유는
그 예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예언은 깨질 수도 있죠. 막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꼬마야, 넌 말이 너무 많아. 크러쉬야! 스코피아스! 너 시험에 치르고 싶어 했잖아, 알바스. 이게 시험이야. 우린 이 시험을 통과할 거야. 그럼 너희는 죽게 될 거야. 그래요. 우린 죽겠죠. 하지만 당신을 막았다는 사실 알고 기쁘게 죽을 거예요. 이럴 시간이 없어. 크루시 엑스펠리아르모스! 브라키아빈도! 델피가 결박당한다. 스코피우스 알버스는 고개를 돌려 광선이 날아온 쪽을 멍하니 바라본다. 그곳엔 17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 서있다. 캐드릭이다. 캐드릭? 우리를 구해줬네요. 너희도 과제 일부니? 장애물이야? 말해. 너희도 내가 물리쳐야 해? 아, 아니요. 그냥 우리 풀어주면 돼요. 그게 과제예요. 두 소년의 결박이 풀린다. 이제 난 가면 돼? 이 미로를 끝까지 통과하면 되는 거야? 이 미로를 끝까지 통과해야만 할 거예요. 그럼 난 간다. 캐드릭.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신대요. 뭐? 그냥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고맙다. 캐드릭은 알버스를 좀 더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긴다. 델피가 망토 안에서 시간여행 장치를 꺼낸다. 알버스와 스코피어스가 허둥지둥 달려가 시간여행 장치의 일부를 붙잡는다. 쉿! 하고 거대한 빛이 지나간다. 요란한 소리가 난다. 시간이 정지한다. 이윽고 시간이 방향을 틀더니 잠시 주춤하다 뒤로 감기기 시작한다. 처음엔 느리게. 그러다 점점 빨라진다. 아, 어떻게 된 거야? 시간 여행 장치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 델피를 막아야 했잖아. 날 막아? 어떻게 너희가 날 막았다고 생각하지? 이제 됐어. 캐드릭을 이용해 세상을 어둡게 만들 기회는 너희 때문에 날아갔지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스코피어스. 예언은 막을 수 있어. 예언은 깨질 수 있다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넌 이제 너희처럼 무능하고 짜증나는 꼬맹이들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더는 너희에게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거야. 델피는 시간여행 장치를 부순다. 시간여행 장치가 폭발해 산산조각 난다. 델피는 다시 허공으로 떠오른다. 기쁘게 웃으면서 휑하니 떠나버린다. 알버스와 스코피어스는 델피를 쫓아가려고 하지만 어림없는 일이다. 그녀는 날고 있고 그들은 달리고 있다. 시간여행 장치는 망가졌어? 완전히 망가졌어. 우리 여기 갇혔어, 시간 속에.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몰라도 그 여자가 뭘 하려는지도 모르고. 우리 그 여자 막아야 해, 스코피어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성 오스와드 마법사 해. 노인의 집. 델피의 방. 해리와 헤르미온느, 론, 드레이코, 지니가 오크 패널을 두른 소박한 방을 둘러본다. 에이머스에게 컴푼더스 마법을 사용한 게 틀림없어. 모두에게 사용했겠지. 그러곤 간호사인 척 에이머스의 조카인 척한 거야. 방금 마법부에 확인해봤는데 그 여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그림자 같아. 스페셜리스 리벨리어. 시도라도 해봐야지. 다들 그러고 있으면 뭐해. 우리 아는 게 전혀 없잖아. 이 방이 뭐라도 폭로해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드레이콘 침대를, 지니는 램프를 살펴보고 나머지는 패널들을 살피기 시작한다. 지니가 기름 램프에 등필을 연다. 숨결 같은 소리가 들린다. 이윽고 쉑쉑 거리는 말소리가 들린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본다. 해리는 눈을 감는다. 그러곤 파슬텅으로 말한다. 방안 분위기가 더 어두워지고 더 암울해진다. 모든 벽에 꿈틀거리는 뱀의 그림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위에 형광색으로 예언이 적혀있다. 나머지가 남아있고 시간은 되돌려지고 보이지 않던 아이가 제 아버지를 죽이면 어둠의 마왕이 부활하리라. 예언이야, 새로운 예언. 캐드릭
캐드릭이 나머지였잖아. 시간이 되돌려주면 그 여자가 시간 여행 장치를 갖고 있지. 그럴 거야. 그 여자는 누굴까? 누구길래 이런 것에 집착하지? 답을 찾은 것 같아. 모두 지니를 돌아간다. 그녀가 위를 가리키자 모두가 겁에 질려 얼굴이 더욱 굳는다. 객석을 둘러싼 모든 벽면에 글귀가 나타난다. 위험한 글귀. 무시무시한 글귀다. 나는 어둠을 부활하리라. 내 아버지를 부활시키리라. 설마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볼드모트에게 딸이 있었어?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것만은. 너무 길었죠? 이게 대작이어가지고 이게 줄이고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감상 후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소설이랑 분위기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해리포터 이야기는 청소년 위주였다면 이거는 아들과 아버지 갈등이 많이 보여지다가 사막에서 사막은 지금 이제 저작권 걸릴까봐 안 읽었지만 사막에서 대화합을 이루는 뭔가 세대 간 갈등과 교류 화합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려면 감정을 좀 쌓아 올려야 되다 보니까 2막까지 좀 답답해요. 왜 디즈니 영화에서 보면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서 어른이 되거나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모험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좀 고구마 답답이 역할을 맡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히어로였던 해리도 아버지 되고 아저씨 되니까 별수 없구만 싶은 쓸쓸함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냥 아무튼 많이 루즈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낭독에서는 사건 위주로 아이들과 델피가 나오는 장면으로 낭독을 했고요. 중간중간은 뭐 갈등, 뭐 헤르미온 론의 애정행각 이런 거 다 쳐냈고요. 근데 이렇게 격가지 이야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도 엄청 많은데 대사 호흡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 그나마 읽는 건 빨리 읽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캐릭터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뭐 상징이 엄청 어렵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터면 델피. 사실 저는 이 찐 주인공은 델피라고 봅니다. 사실 이 델피는 초반에 많이 안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느라 좀 빠져있고 그 시간 여행 중에서도 사실은 빠져있죠. 고생은 알버스랑 스코피우스가 다 하고 산막에 갑자기 내가 그 사람 딸이다 하고 이제 반전을 때리는데 델피를 맡은 배우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제 후반부를 아주 휘몰아치는 역할 그리고 그 배우가 그날 컨디션이 어떻냐에 따라 공연의 이 흥망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력자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배신을 때려야 하고 중간중간 떡밥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려줘야 되고 하니까 아마 만약에 한국에서 언젠가 하게 된다면 라이센스 연극이나 이런 걸 들어온다면 오디션이 열린다면 진짜 델피가 오디션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희곡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연출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영화 같아요. 저는 희곡 중에서 이렇게 장이 많은 건 처음 봤어요. 보통 요즘 현대 연극은 2막까지인데 연극이 3막까지면 진짜 긴 거거든요. 이거 거의 한 3시간은 할 것 같은데 3막이면 진짜 긴데 그 안에 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연극의 막과 장의 개념보다는 영화 씬이나 아니면 시퀀스 개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원작자가 세 분이나 있다 보니까 이 세 분의 전문 분야가 다 다른데 결국 최종 각색은 잭 도원이에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인 느낌은 영화나 드라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장면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배우들이 엄청 고생했을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유명한 시나리오 드라마 작가들 중에 젊었을 적에 희곡을 좀 썼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좀 자기 버킷리스트상 희곡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잘 못 써요. 희곡은. 왜냐면 좀 별로예요. 왜냐면 희곡을 잘 모르고 자기 원래 잘하는 영화나 드라마 쓰듯이 써가지고
배우도 옷 갈아입을 시간도 안 주고 그걸 시간 계산도 고려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특징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면은 뭐 연극이니까 또 막 뭔가 비장해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대사가 엄청 루즈해진다든지. 그런데 잭슨 존 티퍼니는 연극을 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심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다 읽어본 바로는 더 쳐내도 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길어요 사실. 근데 그건 또 제가 예상해보고 근데 그건 또 롤링 작가님이 소설가라서 디테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세 명이서 쓰면 산으로 가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무대 미술적인 걸 보자면 저는 읽으면서 와 진짜 이게 상상이 되면서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용 자체는 청소년물,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 뭐 시간여행도 사실 좀 클리셰한 부분도 많았는데 삼사막에서 반전, 그다음에 시간여행 패러독스가 좀 다른 거랑 달랐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락거리가 풍부해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직접 영국 가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본집을 당당하게 출판할 수 있는 이유도 뭐 대사 내용 다 알아도 우리는 충분히 또 공연장에서 보여줄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읽다 보면 낭독에서는 별로 느낌이 안 살아서 뺐는데 뭐 무대 회전, 무대 전체 회전하고 뭐 마법약 먹고 변장하는 거, 그다음에 뭐 벽에 글귀 나타나고 뭐 음향 특수 효과, 그다음에 막 벽장에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 나오고 이런 마법 트릭 같은 거 어떻게 쓸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 결론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마술쇼와 연극을 융합하여 해리포터 프랜차이즈 안에 녹여낸 자본 집대성 21세기 무대 종합 예술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글로 읽었을 때는 루즈한 면이 많았는데 실제 무대로 보면 이 특효가 많아서 속도감이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 진짜 이 역병이 끝나면 진짜 미국이나 영국 가서 보려고요. 이 각색가인 잭슨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처음에 라디오 작가로 시작을 하셨어요. 라디오 하시다가 이제 연극, 영화, TV 시리즈까지 하셨고요. 근데 이 TV 시리즈 중에 우리가 알만한 게 되게 다작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스킨스. 혹시 영드 많이 보신 분은 쉐임리스도 아시는 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분은 연극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각색도 맡으셨겠죠. 근데 이분이 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게 이제 뭐냐면 Let Me In, 2013년에 영화 소설을 연극화한 원제목은 Let the Right One In이죠. 이걸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진 게 초연을 박소담 배우님이 하셔가지고 꽤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저는 한 게 여기서 렛미인에서 뱀파이어 얘기잖아요. 근데 뱀파이어 소녀의 얘기잖아요. 되게 다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해리포터 8편에 각색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뱀파이어에서 마법 세계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청소년의 불안함? 그런 정서가 많이 녹아져 있어서 그래서 딱 적임자로 뽑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존 티퍼니를 살펴보면 여기는 원작에 참여를 해서 작가님인 줄 알았는데 English Theatre Director 감독님이세요. 연출가시더라고요. 연출 초기에는 National Theatre of Scotland 스코틀랜드 국립극장에서 연출가로 계셨어요. 여기서 이제 Black Watch, 뭐 피터팬 이런 거 하셨고 맥베스 이런 것도 하셨네요. 맥베스, 피터팬, 블랙워치.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 Let the Right One In. 아까 봤던 거 있죠? 그 잭슨이 썼던 2013년. 아마 이때 두 분이 되게 이렇게 콤보로 같이 일을 계속 하셨나 봐요. 스코틀랜드에서 연출은 대표 연출은 이걸로 이제 막을 내리시고 마지막 작품 Let Me In으로 그 다음에 이분 유명하신 게 바로 원스인데 이 원스로 정말 많이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2001년 12년도에 오프 브로드웨이랑 브로드웨이에서 원수를 올리셨고 그 다음에 이걸로 토니 어워즈에서 연출상을 수상하셨어요. 그 노미네이션도 11부문에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 이후로는 뭐 테니시 윌리엄즈 작품도 하셨고 꾸준히 계속 작품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스코틀랜드 국립극장만 나오셨다 뿐이지 계속 연출 작품은 꾸준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해리포터 앤 더 커스트 차일드에서 연출을 맡으시면서 또 한번 토니상을 수상하게 되십니다. 저는 원스를 만드신 분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원스도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못 봤는데 친구가 진짜 그 연극? 뮤지컬 원스도 정말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작가들, 극작가 연출 알아봤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봤으니까 위저딩 월드도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는 포터모어였는데 조인 롤링이 만들었던 팬클럽 사이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위저딩 월드로 바뀌고 팬클럽이자 뭐 각종 뉴스도 있고요. 뭐 레고 굿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그 호그와트 기숙사 찾기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 멤버가 되면은 이렇게 할인해주는 것도 있고 컬렉션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알찬 정보 많아요. 그래서 뭐 게임 언제 출시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JK 롤링 아카이브도 따로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북, 필름, 포트키 게임, 온스테이지 이렇게 있죠. 이런 소식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요. 저희 온스테이지 한번 볼게요. 이 공연을 어디서 하느냐. 지금 현재는 오픈된 곳이 UK 당연히 있겠죠. 그 런던에서는 2016년 6월 7일에 초연을 했어요. 그리고 US 미국에서는 두 군데 있네요.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는 멜버른에 하나 있네요. 프린세스 디어터에서 다 좀 큰 극장이죠. 유석 있고 뭐 팔러스 디어터, 프린세스 디어터 이런 데서 하네요. 그리고 커밍 순에서 앞으로 열릴 곳이 오픈런 열릴 곳이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가 이제 예정을 앞두고 있네요. 의외로 캐나다나 호주는 영어권이어서 그렇지만 응? 독일?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이 은근히 이런 문화 강국입니다. 잘 우리가 뭐 이태리나 프랑스, 영국 이런 쪽에만 서유럽 쪽에만 좀 치중되어 있어서 그런데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피아노나 지금도 그렇고 피아노나 챔발로 이런 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독일로 유학 가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뮤지컬 한참 거품 많이 꼈을 때는 뮤지컬 유학을 독일로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은근히 이런 연극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뜬 게 COVID-19 update. Performance are currently suspended at the Palace Theatre, London until 21st February 2021. 지금 2021년 2월 21일까지 그 팔라스 디어처에서 공연이 중지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공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사운드 트랙도 들을 수 있어요. 샘플이지만 하나 이제 뭔가 더 썰을 풀자면 저는 5-6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독일도 했잖아. 근데 아시아권에서 하나 오픈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면 좋죠. 나는 그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원작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렘민 썼던 사람들인데 렘민은 우리나라에서도 했고 그리고 그 보통 초연할 때는 그 원작자가 와서 이렇게 디렉팅을 직접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돼서 이거는 영화 같은 구성에 뭐 전체 무대 회전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특효가 많아서 제가 알기로 이런 마법 쇼, 마술 쇼 같은 성격의 뮤지컬을 제가 하나 아는데 고스트라고 그게 영화로 하면 사랑과 영혼이죠. 거기에 이제 우피 골드버그 그분이 연기하신 그 역할이 심령술사 같은 거잖아요. 고스트 위스퍼러 그것 때문에 특효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좀
제가 알기론 까다로워요. 계약서부터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 마술사의 그 테크닉이죠. 그걸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극장을 거의 반쯤 새로 뜯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우 스텝 그냥 잠깐 일하는 스텝까지도 계약서 다 사인해야 되고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극단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뭐 워너브라더스 코리아랑 뭐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하면 좀 번역투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하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가망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네요. 그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이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인기 시리즈물에 기반한 해리포터 연극판,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를 읽어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 자본이 크게 들어가서 그런지 내용이 너무 길었어요. 진짜 제가 많이 자르고 잘랐는데도 길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반이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중이라 이번에는 분석은 많이 필요 없는 상업극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라이트하게 한 번은 예술성 강한 거 뭐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여러분 모두 친척집, 고향집 찾아가기 조심스러우실 텐데요. 혹시나 저처럼 내려가지 않더라도 영통이라도 하시고 요즘 집콕 하라고 유튜브 인기 드라마 막 인기 드라마 무한 제방 많이 해주더라고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나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Hasta luego.